네, 약 1시간 전 발표된 미국의 CPI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미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선물 지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시간 전에 5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오늘 예정된 지표들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CPI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한 달 기준으로도, 1년 기준으로도 0.1%씩 하회한 모습이 코어 CPI와 CPI 양쪽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음식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없었고 에너지 쪽은 가격이 가솔린과 난방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에서는 굿즈 가격이 0%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신차 가격과 의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중고차 가격과 의료 물품의 가격 상승을 막아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표에서는 주거비가 전달과 동일하게 0.4% 상승으로 나왔지만 운송비가 마이너스 0.5%가 나오게 되면서 서비스 쪽 지표도 0.2% 상승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스케줄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FOMC죠. 자, 일단 이 FOMC를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한 예상치를 볼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점도표에서 과연 금리 인하가 몇 번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QT에 대한 테이퍼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따라서 오늘 주식시장 캐디가 굉장히 커다랗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이 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면 꼭 봐야 될 만한 지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한 3시 30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서 오픈 AI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취하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사실 예전에 오픈 AI의 일원이었는데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고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오픈 AI의 창립 의도라면서 현재 지금 오픈 AI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원래 걸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열리기 지금 법원 심리가 열리기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오픈 AI와 샘 얼트먼 오픈 AI CEO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소식이 전달했지만 이것 말고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테슬라가 아마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일론 머스크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스캔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테슬라의 커다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마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추후에 뉴스 플로우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궁금한데요. 네, 현재 중국의 제조업체들에게 7월부터 수입 관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25%를 추가로 올리는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의 EV가 EU가 현재 10%에서 25%의 관세를 아마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세계 최대 EV 업체인 중국의 BYD, 지리 그리고 SAIC를 포함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를 유럽으로 수출해온 테슬라까지 이 모든 기업들이 아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내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현지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